개새끼. 아나 아, 근데 요, 자, 아 지, 내가 그 3-2편 올라오는 걸 올라온 걸 들으면서 왔거든. 나도 불안하지 않아? 아니 정말 대, 나는 그 박박 가능해. 예. 터널 링크스에서. 아 이게 다시 들어도 웃긴 거야. 나 아직 못 들었네. 아 나 진짜 미친 놈들이랑 같이 있구나. 빡가는 이거 처음에 방송 이거 살려. 아 정말. 아 터널 링크스는 진짜 웃겼어. 아,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더 세게 욕을 할 텐데. 아, 이보다 세질 수가 있나? 아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나. 진짜 그 왜 저 김구라 황봉월의 시사대담 막판에는 네. 어떻게 했냐면 김구라가 자비로 워싱턴을 가서 지들이 싼 똥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백악관에 던지고 와. 아, 정말. 아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나. 아 근데 라디오스타처럼 가야 돼. 우리는 저기 공중파 아닌 라디오스타처럼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야부리로 네. 끝을 보는 그냥. 네. 아, 그래. 그럼 네가 벌써 연예인 했겠지. 아 새로미가 에어프로 보니까 훨씬 더 느낌이 좋다. 좋죠. 역시. 원래 목소리 안 깔아도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까세요. 여자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깔리나 봐. 새로미가. 그래서 버터가 새어나오는 것 같아. 느끼 느끼 해서. 이번 주는 내가 성기경을 한번 해보려고. 갑시다. 이거 한다고 너클볼러한테 처맞는 방송. 출연한다고 여친이 헤어지자는 방송. 학부모 직업란에 무직을 강요하는 방송. 졸업식 날 학사모 쓰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루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남자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빡가능입니다. 아, 이 녹음 들어가기 전에 3-2부 네. 병신 육아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방금 전에 올라갔어요. 네, 네 그렇죠. 좋댔습니다. 씨발. 아무래도 오늘 다음에 저희가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망감이 교차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순간부터 우리에겐 미행이 붙는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저기 사무실 정리 좀 하고 왔어요. 네. 아, 네. 안 먹고 꼼쳐놓은 술 네. 처먹고 담배권을 다 펴버리고 네. 지금 굉장히 지금 포만감 상태에서 네. 녹음하고 있는 쫄보 빡가능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스케줄이 네. 아직 픽스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렇죠. 개판이에요. 계속 이거 몰려서 몰아치고 있어요. 힘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가 아니죠.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네.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녹음 스케줄이 개판이라 제 소개를 못 썼어요. 네. 그래서. 오다가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지구분 나시죠. 세상을 머리 이고 다니시는 분. 머리 위에 세상에 있는 남자. 그렇죠. 네. 아 그거 좋다. 세상을 짊어진 남자. 세상에 머리를 갖고 있는 네. 머리 위에 세상을 갖고 있는 전 지구 본적인 남자. 거의 없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 카오걸의 앵무새 박세로미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저한테 네. 영화 하나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예 뭐요? 니마 그 강은 건너지 마오. 네? 어쩌죠? 저 이미 건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도구를 하나 준비했어요. 전 뭐야 저거. 죄송해요. 초나 채찍은 아니고요. 뿅망치인데. 아 뽕망치요? 네. 뽕망치 아니고요. 뿅망치. 호신용품 사이트에서. 뿅망치고. 조건.
근데 저거 굉장히 막기 좋은 저 크기의 뻥덩치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비로 샀다는 거. 야, 이 딴지가 처우 개선을 좀 해야 돼요. 아니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보다 여기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좀 그걸로 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리 와. 아, 때려줘 좀 나 좀. 그만해 이 새끼야. 귀여운 놈들. 아, 난 때려줘. 난 정말 빡가는 와이프가 이 방송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뭐 인생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신발 대본 다 잘랐어. 이거 네가 썼니? 내가 썼는데. 이거 누가 썼겠어 그럼. 아, 너무 아쉽다. 누가라. 자, 빡가는 야 이거 내가 한번 되게 무미건조하게 읽어볼게. 빡가는이 뭐라고 썼냐면 그럼 내가 무미건조하게 박세롬 해볼게. 아, 좀 더 때려주세요. 더 세게 때려주세요. 더 건전하게 읽어줘. 좀 더 깊이 알? 거기 응 거기 더 세게 더 빨리 때려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박세롬이가 좋아 좋아 고개 더 숙여 눈 깔아 좋아 그 다음에 빡가능이 아아아아 욕도 해주세요. 그럼 꺼리 씨발 새끼야 적당히 해. 예. 이걸 대본이라고. 아, 이걸 하라고. 나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는 야. 글이 아니라 배설이다. 아, 이거 이제 대본을 저희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 공유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네. 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저한테 계속 이상한 거 시켜요. 그걸 또 논 하잖아. 좋아. 에, 그래요. 아, 우리는 큰일났어. 이제 각자 자기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걸 공유를 하는 건데. 네. 이 새끼. 가끔 보면 내 대사가 있어. 나 쓴 적이 없는데.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장동건 그럴 걸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개새끼야 대본에다 근데 박세롱이랑 나 좀 때려주면 안 돼? 아, 그러나 이거 진짜 내가 쓰면서 이거 만약에 현실화되면 졸라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안 해 이거를. 아, 이거 권한을 네. 안 되겠어요. 제한을 둬야겠어요. 이 새끼가 이걸로 드라마를 쓰고 있어 여기서. 자신의 욕망 드라마를 그렇죠. 지금 가업도 걸 대본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데 아 힘듭니다. 자 바로 네. 2주의 뒤치기 예. 가보시죠. 이번 슝 죄송합니다. 아, 자꾸 타이밍을 놓쳐요. 네. 2주의 뒤치기. 이번 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네. 아 근데 역시 이번 주도 우리 또 이 빡가는 PD의 폭발에 힘입어서 예. 네, 방송 업로드가 무려 16시간 늦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지치셨나 봐요. 네. 답글을 안 남기셔갖고 저 뒤치기에서 할 말이 없어요. 보통 제가 원고를 그래. 전날 쓰는데 올라온 답글이 4개야 씨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껄님이 야 너클블로는 하이피델리티 글 몇 개 안 올라와도 그거 어떻게 다 우라까이 잘 하더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대단해요. 그 하이피델리티 보면 도대체 댓글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나. 그렇죠. 팍팍 긁더라고. 있는 대로 긁어 가지고 뭐 팍팍 이래서 정말 뜨하게 하나까지 그럼요. 하이피델리티. 애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우리 그에 비하면 우리 방송 댓글은 정말 열대 우림 기후의 젖은 땅이다. 아, 너무 흔하다. 하지만 이 하이피델리티 댓글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손바닥만한 흙에서 자라난 꽃이다. 아, 표현 아름답네요. 그렇죠. 야. 그것도 대본인가요? 야. 네, 그렇죠. 만약에 이거 빡가능이 썼다면 껄림 똥꼬에서 피어난 통남을 한 줄. 그렇지. 네. 뭐 이렇게 했겠죠. 똥 닦고 났는데 휴지에 묻은 고춧가루 두 개. 막 이런 걸 표현했겠죠. 그렇죠. 야, 잘 함부로 다루지 마라. 아프다. 맞다. 아, 환자지. 맞아.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뒤치기 특별편. 그래서 매번 쓰던 구멍이 아니라 다른 구멍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 저번 주 빡가능의 후장 드립을 기념하기 위한 예. 나름의 헌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우리 방송이 딴지 게시판 말고도 나름대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 바로 팟빵입니다. 그렇죠. 네, 딴지 게시판이 어떤 딴지스들의 어떤 앞마당이라면 팟빵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일반 유저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아, 일반 유저가 아니라 일반 병신들이죠. 네. 예. 블레스윈드님, 이분 저희 이제 파일럿 때부터 댓글 남겨주신 분인데
건강을 생각하셔서 벌칙 액체에 밤꿀을 넣어보는 건 어떠실런지라고 네. 했어요. 근데 이게 벌꿀이 아니더라고요. 밤꿀은 뭐예요? 우리 각하 말씀대로 무슨 바쁜 벌꿀도 아니고 네. 밤꿀이 뭔가 생각하다가 밤꽃? 어. 그렇죠. 밤꽃을 먹은 꿀벌의 꿀이 네, 아닐까? 뭐 밤꿀? 밤꽃 냄새가 나는 꿀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점액질의 액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런 거는 여자분들 좋아요. 그 왜 그 TU라는 예전에 그 DMB 방송에서 약간 위험한 방송이라고. 네, 맞습니다. 병에다가 네, 병에다가 밤꽃을 담아가지고 남자들한테 맞게 하니까 다 싫어하죠. 다 싫어. 아, 너무 싫어하죠. 여자들은 좋아요. 저희는 좀 더 위험한 방송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휴지를 충분해 병에다 담아서 냄새를 맡아보게 하는 그만해 이 새끼야 어때요? 여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아, 너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뿅망 치는 거 아니야. 망치 던져도 돼. 내가 토르가 됐다고 생각하고 던지란 말이야.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망치가 잠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세워보세요 망치를. 모양이 저게 꽃 그 모양이 양쪽에 동그란 게 두 개 달려 있고 이게 뭔가 이게 저 그립이 그렇죠.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저것도 흔한 망치는 네. 아니다. 저만하다 싶네요. 뭔 소리야? 네 그래요? 예,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추어탕도 못 먹거든요. 근데 막 수십만 마리가 살아있는 그건 제가 뭐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씨발 너나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고 이명박님은 네. 제주도 딸제비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정정해 주셨어요. 예. 검사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끼가 딸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쵸. 판사면 어떻고 검사면 어떻습니까? 캐나다 브랄리 말씀대로 다 같이 딸 잡는 처지에 뭐 이해해야죠. 네. 이 검사님은 나중에 검사 생활 끝나면 이미 끝났죠. 아 끝났죠. 네. 파면이죠. 로펌 뭐 손엔 딸 뭐 이렇게 로펌 차려가지고 한번 장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루 레그스 쿠루님이라고 비비스와 버테드 같은 애들이 이런 방송 듣다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비비스와 버테드 아시죠? 몰라요 저. 몰라요? 두 명이 주인공의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병신 같은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비비스하고 버테드가 주인공인데 비비스는 빡가능님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쇳똥을 갈아 마신 목소리인데 예. 얘가 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잖아요. 예. 그럼 애가 다중인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흉내를 막네. 네가 그걸 안 그어보니까 마셔는 봤네. 뭔 소리야? 쇳똥은? 아무튼 네. 한국어로 번역하면 비비었어? 네. 뻣뻣해져. 아이 씨발이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다 멕시코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래봐야 얘예요 그냥. 저도 멕시코 할 줄 알아요. 그래요. 예. 해봐요. 말라카라비다 말라마디오 마리오 바이다. 이거 봐요. 그냥 빡가능이잖아요. 이 마디 무슨 달라한테? 비비스가 딱 그렇거든요. 그리고 버테드는 껄림 같아요. 그래요. 비비스보다 조금 똑똑해요. 가끔 멋진 말을 하죠. 네. 뭐 그래봐야 병신인데 네. 그리고 항상 그 ACDC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네. ACDC가 뭔지 아시죠? 이게 교류정기라는 뜻으로요. 양성애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유명한 헤비메탈 밴드가 있죠. 그렇죠. ACDC. 들어보겠습니다. Thunderbolt. 예, 노래 좋네요. 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좋네요. 예. 뭘 들지도 않는데 들으라 말하자. 하이피리티 헌정했어요. 가지가지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릭님은 영진공보다 재미없는 건 재미있지만 남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탁월한 말씀이시다. 이 방송에서 남는 건 저밖에 없죠. 아 근데 없다. 문제 뭐냐면 예. 왜 우리 방송에서 뭘 남기려고 하냐. 우리는 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래요. 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듣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드는 욕망을 그렇죠. 털어내는 거죠. 대리 만족이다. 그렇죠. 대리 배설. 그리고 피로엔 토모요님은 그동안 수많은 팟캐스트를 하는데 댓글 남기는 건 처음이라면서 이 방송 100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0회째 되면은 분명히 멤버들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학교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오고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100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어떻게 우리 나중에 그러면 면회 가가지고 녹음하고 사식 넣어주고 녹음해주고 네 그리고 구치소 앞에서 그렇죠. 괜찮네. 사운드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왕자의 나님은 존나 재능 낭비의 최고봉이라고 하셨어요. 아 근데 아닙니다. 이런 드러운 방송이야말로 바로 빡가는 게 재능이다. 그렇죠. 이제야 만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안 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운치 우짜고님도 계셨는데 아, 왜냐하면 이 방송은 좀 대놓고 권하기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제목 다치지 마시고 껄 한 글자만 치시면 나와요.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막 순위가 올라가서 주목받는 거 아, 그렇죠. 원치 않아요. 저는 원치 않아요. 저는 위험해져요. 네. 점점 주목받을수록 요만큼 노는 게 딱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먹 보자. 뭐? 먹자 그래. 먹 버자와 아, 먹자를 합쳐갖고 보자라 그런 거죠 지금. 아름아름 벗겨보자. 아,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 오랜 병신 같은 친구 캐나다 브랄님. 네. 아 스칸물 생각하시다가 푸틴을 못 드셨대요. 아, 그래요? 이게 푸틴이라는 음식이요. 감자 튀김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얹은 다음에 아, 이름 푸틴 좋네. 아 그렇죠. 푸틴. 근데 갈색 그레이비 소스를 부어서 먹는 음식인데요. 아 참 우리 방송 들으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분 이렇게 비유가 약하셔서 어떡합니까? 스칸물 보면서 그레이비 소스에 밥 비벼 먹는 그날까지 오, 달리시기 맛있겠다. 바랍니다. 밥 도둑 아니에요? 와 씨발. 아 나 그거 생각났어. 씨. 아 우리 벌칙 음료 넣을 때 나왔던 거. 아 그렇죠. 아, 캐나다 브랄님 그 외에도 이제 박세롬이 성애자로서 네 아, 글을 많이 남겨 주셨거든요. 왜 저래? 한 대 맞아. 한 대만 때렸었어. 더 세게. 아 나 씨발 진짜 아주. 예, 그래서 캐나다 브랄님은 특별히 하악 빼면 별로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우리 박세롬이 씨가 특제 밥 생각이 나는 매운 소스 드린다니까 그걸로 밥 비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님이 왜 파일을 다운해서 들으면 파일명이 다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이 되냐? 아, 이건 빡가는 게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운해서 들으셔도 옆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격거리 듣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음에 영어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놔야겠어요. 그래요. 근데 옆 사람도 가격거리 듣는다면 알겠죠. 네. 자, 언젠가 모든 팟빵 이용자들이 1 MP3 파일을 듣는 그날까지 네. 병신 위아더 월드를 향해서 저희는 병신력 원기옥을 계속 모으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다음에 이분 닉네임이 죽여요. 새정자 난자연합님이신데 이분은 이건 컨셉이 아니다. 이 새끼들 다 병신들이라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난자들의 사랑만 받겠습니다. 정자는 이미 충분히 있고요. 아, 네. 잠깐 그 되게 그 차별적인 말인데. 정자랑 난자도 차별을 네. 못해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어이 공정한 방송이에요. 공정한 방송이에요.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하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용자님이 옹달샘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같은 것 빼고 다 다르고요. 일단 저희들은 무도에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무도에서 저희를 불러줄 일도 없겠고. 예. 또 다른 거 있어요. 네. 옹달샘 애들은 그걸로 돈을 벌지만 우린 이걸로 돈을 씁니다. 그래요. 씨발 우리는 이걸로 돈을 써요. 저는 이 방송 오기 전에 홍삼 같은 거 먹고 와요. 정력 쓰려고. 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방송이다. 예, 그렇죠. 우리 놀라고 하는 방송이다. 그렇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병신 인증의 끝판이다. 네.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옹달샘하고 달리 여성 비하 발언을 막기 위해서 박세롬을 내세웠는데 네. 실패다. 네. 아 제가 더 즐기고 있다는 게. 예, 예. 저 봐줘 망치 모양도 이상해. 그래야. 조화를 몇 번을 하는 그러니까. 거야. 대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박세롬이랑 갑자기 박근홍 씨가 친척 관계가 아닌가. 아, 왜냐하면 박근홍 씨는 말 끝마다 아닙니다였거든. 예. 박세롬 여기서 좋아야 그냥 계속. 그럼 싫어요? 아, 나 큰일입니다. 수많은 박세롬이 성애자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좀 교육을 하든지 가르쳐야지. 좋아 싫어 말하다 끝나겠어요. 자, 앵무새보다 사용하는 단어 수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앵무새는 인사라도 하지. 그렇지. 앵무새 가끔 커피 주잖아. 반말하냐 지금? 커피 주고 좋아 치라 이거. 시리보다 못해요. 자 그다음에 슈찍님이 우리 목표는 박세롬이를 시리 수준으로 만들자. 그렇다. 아이폰만큼은 되자 네. 우리. 그리고 슈찍님이 껄림하고 김나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셨는데 캐나다 브랄님이 여기다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해비존님이라고. 그렇죠. 사실 해비존님이 이겨요. 그렇죠. 근데 해비존님이 피지컬로 비교... 따지면 뭐 그럼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컬이 장난이에요. 해비 예 이름부터가 몸에 몽둥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진 않아요. 아, 예. 라이트 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스몰 라이트 밀 뭐 이런 거. 리들. 예. 저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해비전님이 보기보다 굉장히 성격 좋으시고 호인이세요. 네. 예. 학자시고 해서. 아, 술 먹었는데 옛날에. 네. 술 먹으니까 인격이 바뀌시더라고요. 아 제가 예전에 영진공 모임에서 술을 먹다가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 누가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헤비했나요? 아 예. 대단했어요. 야 부럽습니다. 야 그러면 또 메탈을 좋아하잖아요. 헤비 메탈을. 아 그렇죠. 또 데스 메탈 좋아하시고. 네. 아 죽진 않아요? 예? 네. 좋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영진공 나갈 건데요. 네. 네. 아무래도 진짜 가서. 헤비님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아니시죠?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듣더라고. 아, 죄송해요. 비전님 죄송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처리 네. 할게요. 존만. 자 넘어가죠. 아 그리고 팟빵에 저희 까는 댓글 하나 있었습니다. 아, 나는 빡가능 없다 꺼레 팬이지만 이 방송은 영 아닌 것 같다라고 다루아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닉네임을 아나그램으로 바꿔보니까 네. 너클볼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암호를 쓰실 땐 좀 더 네. 성의있게 단박에 눈치챘어요.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새로운 구멍인 팟빵 소개해드렸고요. 뭐요? 새로운 구멍? 새로운 구멍. 뉴홀이죠. 뉴홀. 아이 그거 안돼 안돼 때려 빡, 때려 빨리 때려 빵. 아이 그게 뭐야 머리를 때려야지 방망이를 빡빡 때려야지. 아니 난 근데 아유 빡가는 보면서 새로이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유, 나한테 호응을 바라신 그래. 거잖아 눈빛이. 아, 그랬어요. 예. 웃어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 새로운 구멍에서 소개했고요. 늘 가던 구멍 있죠. 딴지 게시판 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세이지피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썸녀한테 썸녀.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죠. 네. 썸녀. 썸녀한테 뻐꾸기 날리면서 저희 방송 들어보라고 하셨대요. 미친놈이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답니다. 아, 예. 진지하게 여쭙겠는데 혹시 미치신 거 아닌가 정말? 이분이 빡가능이 이 방송 통해서 간접자살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간접자살은 세이지피씨님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썸녀한테는 딴지 영진공이나 네. 하이피델리티 권하시고요. 네. 저희 방송은 최소 35년 된 와이프 아니면 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최소 35번. 네. 네. 야 근데 너도 네. 아직 그렇게 못했잖아. 그래요. 네. 아 저는 한 번에 되게 길게 해요. 그래서 근데 아, 뭐 이틀 밤낮을 하니. 아 근데 이분은 네. 정말 잘못하셨다. 그러니까 예. 아니 썸녀한테 방송 마음에 안 드셨나봐. 아니 그렇게 봐. 못생겼을까요? 예. 아 쉽게 차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차시고. 아 근데 이런 방식으로 차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나 일배한다고 하는 게 낫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떨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방송이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나 이거 들어 막 이러면 어머 이런 병신 새끼 이러면서 바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도 만약에 연락이 되면 그 여자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붉은 수염님은 박세롬이를 구제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 예. 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성녀하지 말고 여왕해라 하셨는데 뭔 차이야? 뭐 영국 여왕은 아닌 것 같고 뭐 앞에 뭐뭐의 여왕, 뭐뭐의 여왕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잉여왕 시키겠습니다. 망치 부인이 있는데 망치 여왕은 어떨까요? 아유, 왜 이렇게 똑같은 그래. 얘기도 저 새끼가 하면 더럽지? 뭐 그래요. 네, 개저씨들하고 같이 잉여짓 하고 있으니까 잉여왕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한이바람이야님이 이번 주에 업데이트하지 말고 세월호를 기리는 게 어떻겠냐. 이제 좋은 생각이세요. 근데 저희가 싸우는 방식이 웃음과 욕일 뿐입니다. 반대편 애들은 지금 싸우는 방식이 얼굴에다 최루액 뿌리고 캡사이신 뿌리는 게 문제인데. 뭐 또 강신명이라고 경찰청장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 강신병? 강신 뭐 그런가 봐요. 예. 아, 이 새끼가 얼굴에 뿌리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얼굴에 뿌린 건 문제가 없다. 예. 이런 뭐 개 같은 말을 지저대던데 이 새끼 이름 한번 어디 기억해 놓겠습니다. 규정에 하지 말라는 말만 없으면 된단 말이죠. 아, 이 새끼가 경찰청장이면 법을 배운 새끼일 텐데 법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석한 새끼가 어떻게 청장까지 된지 미스터리예요. 아무튼 지금의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만 네. 가능한 일이다. 배웠으면 좀 배운 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일 뭐 목숨을 걸고 강신병만 삐 처리해주면 안 될까? 아니, 싫어. 이거 반복해서 할래. 노래 만들지 마라. 노래 만들지 마라. 자,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강신명이라고 경찰청장이 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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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말을 진짜 대든데 이 새끼 이름 한번 어디 기억해 놓겠습니다. 대대대대대끼가 그래요? 뭐 끝났다고요? 아니, 안 끝났다며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다고요? 아, 안 끝났다 그래요? 안 끝나 들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이런 네. 거죠? 아 끝났습니다. 예. 예. 아, 수고하셨고요. 네, 예. 네. 여전히 길어요. 예. 아, 제일 긴 코너 같아요. 네, 예. 저랑 비슷하죠? 길고 예. 안 끝나는 게 저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병이지. 지루. 저 아, 옛날에 배우 중에 나. 성지루 씨라고 있잖아요. 네. 어.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사이즈도 그렇고. 예. 이럴 때 가만 있는 게 제일 빨리 넘어가더라고. 넘어갑시다. 자, 성지루 씨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코너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바른말 고운말을 맡은 저는 순수 우리말을 지키는 생성 문법 학자 글래머 뽕기능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국의 래퍼들을 위해 미국 흑인들의 슬랭을 집대성한 책 미슬랭 가이드를 펼쳐냈습니다. 아 이게 미국 슬랭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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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슬랭 가이드를 편찬했으며 한국 수험생들을 해탈의 경지로 몰고 간 역대급 베스트셀러 성교 영문법을 편찬한 글래머 뽕기능입니다. 자 그럼 바른말 고운말 시작하겠습니다. 큐. 유영철이랑 강호순 목다러 갔다가 아. 역으로 다 앞장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후장이란 이 새끼가 이걸 하는구나. 장기 용어로 풀이하자면 아, 네. 상대방의 후방 어. 즉 상대편 왕의 뒤를 마로 쳐서 장을 부르는 기보를 말합니다. 아 이거 꼭 마로 쳐야 되는 거예요? 예 마로 쳐야 됩니다. 아, 아 다른 걸로 치면 안 돼요. 마로 쳐야 돼요. 마로 딱 치면서 예. 후장 부장이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 고수들은 한 방에 왕을 제압할 수 있으나 네. 초보자들의 경우 제대로 아니 공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살을 건들곤 합니다. 아, 그렇죠. 끝내 왕은 도망치게 되고 사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곤 합니다. 대왕 마마 말을 탄 좌군이 마마를 향해 후장치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빨리 허리를 굽혀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한 양태로 쓰이곤 합니다. 네. 의학 용어로 후장을 의학 아니고 너 고향이 어디냐 이 새끼야. 의학 용어로 후장을 풀이하면 동물의 창자 중 가장 끝부분을 말하며 주로 배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탄력성에 매우 좋은 장기입니다. 아 그렇죠. 이건 죽을 때 딱 한 번 열리죠. 네. 아니 맨날 열리지 않나요? 아니 그 저기 예. 예. 이게 완전히 열리는 건 아니, 자주 열리지 않나요? 와이드 오픈은 아 와이드 오픈은 죽었을 때만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도 예 사람의 경우 배설의 기능만이 아니라 섭취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으며 아. 특수한 경우는 특정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주로 마약 배달에 애용되는 멀티 유주 장기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나 저희 중에는 그럴 걸림이 아주 자주 애용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많이 써서 얼마 전에 예. 헐었죠. 예, 최근에 그럴 걸림을 받고 있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탈장되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적당히. 네, 이상 후장이었습니다. 남자 어떤 다른 사람의 병을 갖고선 이렇게. 네. 만약에 내가 치지 걸리면 똑같이 놀려도 뭐라 안 할게요. 더 할게 내가. 내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병을 왜 걸리나 했었어요. 네. 아, 많이 쓰셨나 봐요. 갑자기 옵니다. 아 갑자기 와요. 네. 자 그럼 다음 바른말 고운말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씩 돌려듣고 있고 너무 좋대요. 참고로 저 여자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을 넷카마 라고 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넷카마 야, 이 넷카마의 사전적인 정의로는 인터넷에서 네.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네. 아... 예, 남자가 채팅으로 여자인 척 남자를 꼬실 때 혹은 가냘픈 남자가 화상 채팅으로 얼굴 노출을 굉장히 피하고 가는 손과 쫙 뻗은 흰색 허벅지를 보여주며 남자를 농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잠깐만요. 예. 없다님인지 안 해. 왜? 야, 농락이 아니라 농락이잖아. 농락. 아, 그래요? 이 새끼.
이 새끼는 한글도 몰라. 농락은 뭐야 씨발 어디 농사 짓냐 이 새끼야. 아 농사와 낙농업을 두 개를 같이 생각해서 만든 단어예요. 아, 그래. 네. 야 씨발 변명을 하더라도 씨 그냥 못하여 그래요. 네. 예,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 남자가 아랫도리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넷카마는 풍성한 침엽수림으로 뒤덮인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면 끝을 맺습니다. 예, 저의 고향 친구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그때, 장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입니다. 아, 진짜 있었어? 이거 사실이야? 미안해. 미안해. 씨발 무슨 동까지는 발견할 거 아니야? 어? 무슨 동에 싫어요. 같은 동네야. 왜요? 예,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입니다. 네카마에게는 안성맞춤의 서식지입니다. 네카마는 주로 채팅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서식합니다. 네. 아. 바로 이 자리에는 버디버디 시절부터 왕성한 활동을 한 네카마 15년 차에 거의 업단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 업단님, 네카마 재미 많이 보셨나요?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네. 나는 온 몸의 모든 부분이 너무 남성적이에요. 아 근데 네. 업다님이 가슴 여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채워놓으면 그럴듯해. 아, 아, 혹시 네. 핑둥가요? 아니 문제는 가슴에 털이 있다. 근데 확인해 보셨나 봐요. 털 봤어. 내가 잘하게요. 내가 저번에 뒤에서 한번 잡아줬거든요. 예. 아 이건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 거야. 야, 씨발 여기서 끝낼 생각하지 마. 이상하잖아. 자, 그럼 이상 바른 말 공부야 수고하셨고요. 예, 생리문법 네. 박자 글래머 뽕 기능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권투를 좀 해가지고요, 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좀 해서 가슴에 근육이 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여유증이라느니 그 근육이 가슴으로 변했어요. 자, 바로 네. 2주의 가능 불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오늘은 2주의 네. 가능을 네.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미루고 2주의 불가능으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다님 2주의 불가능 시작해 주십시오. 예. 글래머 거의 없답니다. 헐랑 글래머. 네 그래요. 제가 권투를 하면서 썼던 근육을 한 근 몇 년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늘어났구나. 네, 오늘 여기서 한번 쓰고 싶네요. 오늘 여기서 빡가는 거의 없다님이랑 지난번에 모임을 네. 했는데 예. 왼쪽 가슴을 어깨에 걸치고서 아 네 자가 수유가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털이 났어요. 그만해 그만해 사이 씨. 저 새끼 뭐 저렇게 좋아해. 자 가보죠. 아 나 웃겨야 되는데 씨발. 이거 뭐야. 어떻게 웃기지 여기서? 에어컨 좀 못하니? 아 예 2주의 불가능 네카마 거의 없답니다. 제가 나중에 껄님이랑 같이 모욕 갔을 때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자 2주의 불가능 보겠습니다. 야 뭘 해도 작은 수요만 안 그렇지. 아 애기 때부터 초콜릿을 먹으면 초코우유가 나고 딸기를 먹으면 딸기우유가 나고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우유가 나고 젖소냐 이씨. 내 몸에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 개소리들입니다. 네. 자, 놀랍죠. 2주에 불가능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격을 지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성환종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아, 네. 이게 뭐 완전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옥의 문이 열린 거죠. 완전 좆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뭐 따지고 들면 앞으로 몇 명이 더 좆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제일 좆된 사람 랭킹 1위. 이분이세요. 이완구 총리. 예. 이완구 총리가 누구냐? 현직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인데 우리 각하 출범 이후에 여러 명이 총리로 직목이 됐었는데 전부
바다 처먹은 거 관련해서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했죠. 김용준은 아들 재산, 아 아들 병역 그리고 재산 문제, 그리고 문창극은 뭐 모두가 다 아시는 참극으로. 아 그리고 나서 지금 현직 총리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 아 역시 우리 각하가 사람 고르는 눈이 대단해요. 어쩌면 이런 애들만 이렇게 골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로 세우시는지 참 감탄이 나옵니다. 드림 팀입니다 거의. 네, 그렇죠. 예, 거의 홍원이 뭐. 형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구나. 아 이분들을 모아놓으면은 한나라당의 가걱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결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총리가 되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비리 척결. 봐주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성환종 리스트에 떡하니 적혀 있죠. 네. 녹취록까지 존재합니다. 점점 더 핀치에 몰리고 있다. 지금 목숨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이분에 대한 성 정체성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사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 실은 사정 대상이었다는 논란입니다. 사정 대상이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들어보세요. 예. 이분이 처음에 비리 척결을 외치면서 아, 돈 받아 먹는 놈들 내가 다 사정해 버릴 거야. 다 쏴서 얼굴에 발라줄 거야. 라고 외치던 분인데 사실 이분이 사정을 못 하시는 분이었다. 왜냐? 받아 먹었거든. 사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성환종 회장의 녹취록을 잠깐 들춰보면. 김한구 총리가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라고 기자가 묻자 성환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떡하긴 꿀꺽했지. 아 그게 삼켰구나. 아 그렇죠. 입에 있는 거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다 먹었어. 야, 이거를 그거 품번이 뭐죠? 너 이거 보고 싶냐? 원래요. 특정 장르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삼키는 거. 네. 예. 이거를 이제 업계 용어로는 컴샷. 아 컴샷. 아 이라고 하죠. 아 컴샷. 네. 얼굴에 이렇게 분포시키는 건 북학회라고 하고요. 깔끔하게 삼키는 걸. 컴샷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는데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정을 해야 할 사람이,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가 사정하겠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사람이 이완구 같은 사람이다. 사실은 사정 대상 1호다라는 녹취록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사실 사정, 즉 쏘는 입장이 아니라 받아내는 입장이었다는 건데 컴샷으로. 그래서 혹시 제가 이분이 군대는 갔다 왔나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네. 역시나 이분이 신검을 받고 처음에 1급 재검 신청해서 2급 새끼가 또 재검을 신청해서 4급을 받아내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능력자시네요. 예.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네. 아 그렇죠. 씨발 사시도 아니고 무슨 신검을 삼수를 했어요 얘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군대를 가지 못했던 사실을 이면에는 아주 슬픈 신체적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 예. 사정을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은 사정을 못해요. 받아서 꿀꺽 먹기만 하는 분이라는 거죠. 네. 아 근데 네. 꿀꺽할 때 그 리듬감이 있었어. 아 그렇죠. 예. 많이 해봤나봐요. 자가 수위도 한데 씨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비타 500 박스에다가 모아서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신검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받아서 먹어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이완구 총리한테 제가 권하겠습니다. 사정을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냥 받아 먹은 거 인정하시고 나는 사정을 하지 못한다. 왜? 받아 먹었으니까. 컴샷 했으니까. 라고 솔직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깨알 같은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요즘 아주 능욕의 부각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시는데 네. 네. 10분 동안 연설을 했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 산에는 올라갔지만 등산은 하지 않았다. 등등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방언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예. 뭐 혈액암 때문에 선거운동 못했다고 하시면서 당시 본인 모습을 찍은 옷을 다 입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증거랍시고 국회에서 내보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진이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거다. A4지에. 아무튼 보통 몸이 아픈 걸 증명할 때는요 치료비 납입 증명서나 엑스레이라도 갖고 오세요 이 병신 새끼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2주에 불가능. 알고 보니 이완구 총리는 사정이 불가능했다. 이었습니다. 사정의 대상이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았고요. 자 이어서 2주의 아리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자 오늘 할 얘기는 장동민입니다. 예. 장동민. 이분. 장동민과 김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장동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남초 사이트를 가보면 네. 늘 여가부 사이트. 남자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 늘 여가부를 없애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 게임 규제, 성매매 단속, 여성 인권 보장 언뜻 들으면
죄 없는 남자들 딸도 못 찾게 하는 무궁무도한 정부의 민낯 같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사회 이르기까지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강요받고 행동하는 게 그렇죠. 체화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말하는 남자답게 아하, 그렇죠. 남자라면 라면 남자 있죠? 새끼가 남자. 이런 말에는 사실 남성성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와 반대로 여자가 뭐 조신하지 못하게 여자 주제에 여자라면 이런 말에는 근본적으로 여성 비하 인식이 숨어 있고요. 이건 무방비적인 상태에서 학습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겐 세뇌에 가깝게 인식되어 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하고 시작할 때 사실 그 남녀 평등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가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가부가 하는 일이 존나 족같아도 여가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남녀의 인식을 바로잡는 일.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자. 사실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장동민이 지탄을 받는 지점은 거기에 있어요. 장동민이 유별나게 개새끼거나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인식이 계속 고쳐져 나가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제 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몇 발자국 늦은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업그레이드가 좀 장동민이 뭐 엄마 없겠어요? 엄마 사랑받고 안 자랐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말버릇대로 그 머리 안 거치고 입으로 흘러나왔던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하고 그쵸? 있는 짓이죠. 우리가 하는 짓을 걔는 매체에다가 한 거고 우리처럼 했는데 사실 우리보다 더 나쁜 거는 뭐였냐면 우리는 최소한의 정화작용으로 박세롬이라도 데려가 다녔다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럴 걸림이 벙커특강의 강신유 선생님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장동민의 입장을 우리는 사실 많이 봐와요. 어디서 보냐면 우리 길거리 나가면 김여사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우리나라의 여자가 사실 얼마나 운동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이 김여사가 많은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건 아니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그럼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양궁, 여자 축구, 배구 스케이트, 골프,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처럼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상이 조신하고 나대지 않고 얌전을 강요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아니 씨발 막말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은 학교 끝나고 우통 까고 농구라도 하고 공주 타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그 앞 옆에 서가 주의 형성도 안 되고 말 안 되잖아. 그리고 말만 한 천여 뛰어댕긴다고 막 뭐라 그래요. 한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지 씨발.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애들 체육 활동 존나 감사하잖아. 아름답죠. 그리고 그 체육고 풍건이 뭐죠? 그래요. 아, 예, 있어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평생 이 운동이란 거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공간지공력 습득할 기회 박탈당하고 결혼해서 애 키우다가 혹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차를 샀어. 그러면은 사회가 키워주지 않은 공간지각력, 그거 없으니까 운전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런 운전자 양보해주는 게 씨발 시민인식인 거고 그걸 뒤에서 미친 김여사 욕이라고 양보 좆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 아 예. 그래서 나는 그 지점이 바로 장동민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장동민의 말실수 잘못했죠. 근데 장동민도 김여사처럼 공간 지각 능력 배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씨발 잘못은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반성을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학습받아 살아왔으니까 왜 반성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그게 맞아. 모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뭐냐면 장동민의 잘못이 잘못이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그게 목표여야 됩니다. 그냥 장동민 개새끼로 끝나면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 딱 장동민 개새끼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편향된 학습을 조장하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씨발 병신 여가부, 이 족같은 게임기죠. 성매매 지랄하기 전에 징병제를 없애. 그러면은 사실 남자들이 대하는 여자인 지금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남자들한테 장동민 욕하지 말고요. 여가부를 지키세요. 여가부를 지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방송이 영진공인가요?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세요? 병신 방송인데.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 이거야. 장동민 조리 돌림 한다고 성숙한 시민사회 오냐 안 온다. 무도가 더 웃겨지나 안 웃기다. 내 아리송은 여기입니다. 예. 아, 전 요거 하나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 많은 시청자들이 물론 무한도전 굉장히 훌륭한 방송이고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 예능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어마어마한 방송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이거 너무 성역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무한도전은 웃기기 위해서 있는 예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무한도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한도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 무한도전이 뭐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장동민 같은 애들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뭐 마음 놓고 웃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성역화시키지는 말자. 게다가 뭐 너 따위가 어찌 감히 무도해. 아, 그런 말은 무도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따위가 감히 무도에게. 그렇죠. 나도 욕먹나 이러면? 오늘은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고요. 예. 네. 자, 바로 2주의 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빡가능의 2주의 가능입니다. 2주의 가능입니다. 아하. 뭐 위에 장동민 사건의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장동민 씨가 옛날 싸놓은 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좆되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김구라 씨는 옛날에 이 자리. 네. 아, 이 자리는 아니겠다. 네, 이 자리는 아니겠죠. 시사대담으로 한 발언 때문에 지금도 사과하고 다니시고 당산동에서요. 아, 그렇죠. 네. 김영민 교수님은 지금 10년 전에도 훨씬 전에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낙선하셨어요. 네. 심지어 아이돌들은 몇 년 전 SNS에서 한 발언 때문에 그것도 1대1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한 발언 때문에 발언이 털리죠. 발언이 털려가지고 인터넷에 오락내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흔적 잘못 남겼다가 진짜 개조되는 사례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업다님이 결혼을 했어요. 아,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네. 결혼을 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나 하나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와이프가 컴퓨터를 하고 싶어 컴퓨터 켰어. 근데 로그인이 뭐가 되어 있네? 네. 무슨 파일 뭐 무슨 디스크. 그래서 이걸 가본 거야. 아. 받은 자료 리스트를 봤는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스캇, 뭐 쉬메일, 뭐 근친, 뭐 오피스텔, 뭐 북학회, 뭐 이런 게 있겠죠? 야 씨발 쉬메일은 뭐냐?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이걸 와이프분이 본 거야. 아. 바로 이혼입니다. 뭐 그래서 또 다시 이게 이런 사람이야? 뭐 또 창을 열어봤는데 G마켓이 로그인돼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뭐 구매한 내역을 봤어. 뭐 오나홀, 네. 뭐 채찍, 뭐 테이저건,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바로 이혼이야 이혼. 제가 또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자기가 잔 여자 리스트나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인터넷에 굉장히 소수가 하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올린 놈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또 또라이 몇 명이 이놈이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 얘 신상을 털어가지고 얘 다니는 학교 실명 나이까지 털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털에다 옮긴 새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놈이 너무 패닉에 걸려가지고 자기 정보가 올라간 네이트 판에다가 그 전화해가지고 자기 정보 없애달라고. 그래서 자기 그 없애는 거 되게 쉽대요. 자기 그냥 그 신분증 사본만 보내면은 그 인증만 되면은 자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리스트를 그냥 보내기만 하면 전부 삭제해주면 돼요. 삭제해서 뭐 네이버 블로그 뭐 네이트 뭐 다음 있는 거 전부 삭제해가지고 뭐 한데 고생했던 사건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이러면 지 얘기죠. 아 그렇잖아.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 얘기죠. 빡가능님이 절대로 자기 본명을 얘기 안 하는 오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어 이 새끼 그때 그 새끼 아니야. 대박. 아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 때 생각 없이 그냥 싸질는 똥 같은 글들 그렇죠. 뭐 여성비하 글도 포함돼 있겠고 뭐 정치적인 발언도 있겠고 이런 건 나중에 써놨다가 뭐 회사 입사할 때 신상 털려 좆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그래요, 뭐 맞아요. KBS에서 뭐 기자 한 새끼가 일베 한다고 나서 난리 친 적이 있었죠.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그 일베는 지금 부모님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예, 있다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 실례로 뭐 이것도 다른 사례긴 한데 지금 벙커원에서 범죄학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에서 범죄 수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의할 때 굉장히 두려운 게 많아요. 여기에 혹시 범죄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대비해가지고 매뉴얼화 시킨 것 중에서 이 사람 신상을 한번 털어본대요. 요즘 점쟁이들이 신상 털나요? 신상 털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신상 털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프구나 막 이런 거에서 그건 사실 얼마 전에 그 CIA 국장인가요? 누가 그런 발언을 했죠? 정보기관이 꿈꾸던 세상이 왔다. 사람들이 그렇죠. 알아서 자기 정보를 다 이들이 올려버렸으니까 특정만 주민으로 뽑는 특정되면 이 사람이 뭐 샀는지 카드 그렇죠. 뭐 썼는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올리잖아요. 오늘의 지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대기업에서는 면접 보기 전에 실제로 신상을 턴다는 뉴스도 있고 뭐 제 얘기는 아닌데 벙커원에서 이력서 왔는데 신상을 털어본다는 얘기가 제 얘기는 아니에요.
뭐 빡가능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대요. 여자분들 이력서가 오면 신상을 털어본다는. 지가 이미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절대 찾을 수가 없었다는. 예. 이건 완전히 그래서 범죄네. 그래서 이번 주 2주의 가능 주제는 제2의 장동민 태어날 수 없는 털어서 절대 먼지가 안 나는 신상을 위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어? 결혼을 준비하시는 뭐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 혹은 입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 혹은 족같았던 지난날을 잊고 새로운 인격으로 세탁하고 싶은 없다님 같은 분들을 위해 절대 신상 안 털리는 방법. 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 거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 아, 제 얘기는 아닌데 근데 나 옛날에 네. 네이트 판인가 거기서 사진 본 것 같아. 네. 사진. 강남역 무슨 호텔 누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첫째로 사이트가 있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야. 가입된 사이트 포함해서 자기가 실명 인증해서 사이트가 다 나옵니다. 네.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clean.kisa.or.kr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면 나와요. 여기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아, 돈이 안 들어. 제가 아까 해봤어요. 해봤는데 2001년대에 자료까지 나옵니다. 오. 해보니까 제가 가입했던 주민등록번호 가입된 사이트 포함해가지고 인증했던 사이트가 무려 400개가 나왔어요. 예. 아, 되게 많네. 예, 그래서 여기에 금융 사이트를 제외한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뭐 자기의 똥을 싸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트를 전부 들어가가지고 글을 지우면 됩니다. 아, 400개 다 들어가서? 예, 다 들어가 지워야죠 뭐. 아. 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입사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돼. 박수림이냐? 결혼하기 전에 딴지 이랬던 내용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름도 바꿔야 돼. 박수름이 이름 바꿔야 돼. 우리랑 엮였던 과거는 예, 다 지워버려야 큰일. 되는 거야. 핸드폰 붙이고 박가로미로? 예. 새로 없으니까 형이라서 이런 거 웃어줘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 예, 글 다 지우고 아니면 그냥 탈퇴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도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이트 혹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포털에 이런 거 쳐보세요. 디지털 장의사 혹은 잊혀질 권리 치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자기가 인터넷 사진은 개인 사진, 거래 정보,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들, 뭐 사적인 이야기, 공적인 발언 이런 거 다 지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좋다. 이게 원래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건데 페이스북에 뭐 자살 사건 때문에 나왔던 건데 요즘에 국내에서 도입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예요. 돈 내야죠 이런 건. 예, 근데 뭐 이거 이용하는데 돈이 좀 든다. 그런 분들 중에 여자분들. 뭐 돈 뭐 쓰기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비스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 빡가능이가 야 이 개새끼야. 대신 지워드린 서비스가 곧 런칭됩니다. 네. 옛날에 남겼던 사적인 사진, 옛날 추억들, 뭐 위치 정보, 거래 내역 이런 거 제가 일일이 검색 다 해가지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냄새 맡아보고 카드도 백업하고 나서 인터넷의 흔적을 지워드린 서비스입니다. 물론 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큰 사건 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네이트 판 사건이라고 얘기해. 예. 제 얘기는 아닌데 네이트 사건 저 같은 경우는 SNS 저는 안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안 남겨요. 네. 예. 아, 요즘에 걸릴까봐.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수집을 하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메일 인증을 하는데 이메일을 한 가지 이메일 인증을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이나 퍼스널리티가 특정이 돼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메일을 각각의 인증하는 이메일 따로 만들어버려요. Gmail은 여러 개가 됩니다. 또 그것도 그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회용 이메일 서비스가 있어요. 구글에서 일회용 메일 혹은 게릴라 메일 치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이메일 혹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특정되지 않도록 자기의 퍼스널리티가 인터넷에 이렇게 퍼트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하자면 이런 거 뭐 고민하기 싫다 다 귀찮다 그러면 자기 동생 계정이나 아버지 계정이나 이런 걸로 혹은 헤어진 여친 계정이나 야, 이 내 이런 걸로 하는 게 좋다. 이상 2주의 가능 먼지 털어도 하나도 안 털린 신상 가능하다 였습니다. 나 이 새끼가 중간에 네이트 판 얘기 나올까봐 말을 존나 빨리 하는 거야. 빡가능님이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검색하지 마시발.
처절한 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나. 빡가능 여친 이렇게 하면 돼? 아예 아니에요. 빡가능 메이트 판사.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본명 썼다니까. 빡가능 아니야. 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2주의 개새끼로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예. 슝! 잠깐만. 씨발. 아까 얘기하려고 떠올랐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제가 편집해드릴게요. 그래? 얘기해보세요. 아, 그리고 빡가능이 런칭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끼가 이거 전부 백업을 하고 처음에 무료라고 했다가 제가 이걸 네이트판에 올리면 곤란해지시겠죠?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예. 돈과 예. 몸과 남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나를. 아 근데 빡가능이 설마 그런 사람이죠. 저는 전혀 그런 예. 사람입니다. 네. 전혀 하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2주의 개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성녀. 박세롬이가 선정하는 이번 주 최고의 개새끼는 누구일까요? 네, 장동민 씨가 난리 나기 전에 SNS에서 낯선 단어가 범람하더라고요. 예. 혹시 맨스플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걱정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피 많아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예. 맨스플레인이요? 아, 네. 예. 아까 그거는 맨스플레이고 이 새끼야. 예, 맨스플레이. 맨스하는 날 이용해서 맨스플레인 플레이하는 거죠. 아, 맨스플레이. 최근에 예.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도 남자들끼리 하는 맨스플레이어. 아, 그게 또 있어요? 거기도 피임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남자를 뜻하는 맨과 설명하다의 익스플레인을 결합한 것인데요. 아, 그 뜻이었어요? 네. 우리 박세롬이 형이 발음이 훌륭해요. 완전 토종 한국 영어 발음이죠? 네, 알아들으면 됐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체하면서 아랫사람 대하듯 설명하는 것이다. 아, 저는 윗사람 대하듯 얘기하는데. 위에 올려놓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주로 맨스플레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빠가 말이지. 오빠가 아는데. 오빠가 그놈의 오빠가 문제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거 안 읽어. 이거 안 읽어 왜? 왜? 그래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이거 왜 안 읽어? 내가 대신 읽어줄까요? 그래도 난 우리 오빠 좋아. 또 요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일명 뇌생남. 아, 뇌생남.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워낙 일배충이니 뭐니 난무하니까 거기서 환멸을 느낀 여성들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주관을 가진 남성을 일컬어서 뇌생남이라고 칭하고. 저기요, 뇌생남이요. 뇌생남이 아니고요. 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무슨 사이버? 아, 사이버. 네. 네. 무슨 상상으로 하나? 이상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인물로는 뭐 유이열 씨나 강신주 박사님. 아, 근데 또 있잖아. 예. 옛날 왜 가루지기 전 보면 스님은 뇌로 한다. 아까 전에 아리송 할 때 우리 아리송 발음 아리송 왜 저러냐. 외국에서 와서 그래요. 죄송해요. 네. 껄림도 되게 뇌생남스러움을 느꼈다. 아, 껄림이 뇌생남. 아, 뇌로 섹스만 생각한 남자죠? 뇌로만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맨스플레인과 뇌생남은 좀 한 끗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끗이 중요한 거죠. 바로 눈치에 있다. 이 눈치. 눈치는 별거 없어요. 뭐예요? 상대방을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관찰 많이 하는데. 아, 정말? 아니, 네가 보는 건 관찰이 아니라 관음이지 이 새끼야. 아, 네가 보는 건 관음 모살. 그러니까 여자가 뭘 생각하는지를 보라고 가슴만 보지 말고 뭘 입고 있는지를 보지 말고 아이, 유머고 위트고 네? 재치고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관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자기 어필하려고 상대가 관심도 없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철학이니 뭐 해봤자 입으로 싸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은 하품하면서 속으로 지랄하네 외치면서 손으로 당신 폰 번호를 차단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예외가 있어요. 껄림이죠. 아, 왜요? 껄림이 철학 얘기해가지고 형수님을 꼬셨잖아요. 칸딘스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칸딘스키. 쿠탄킨테 얘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태국인이야? 걔는 추장이잖아 이 새끼. 잠깐만, 그 누구 있는데? 여자 꼬신데 아니, 추장 얘기를 왜 하냐? 아니 쿤자들은 누구 얘기하지 않았어요? 쿤? 밀랑쿤. 밀랑쿤데라? 아 근데 그때 껄림이 그때의 일을 적어놓으신 걸 보면 아 상당히 홀릴만한 말솜씨였어요. 적절한 말솜씨였다.
아, 이제는 뭐 아무런 의욕도 없고요. 상남이시니까. 네. 세상에 남자가 단둘. 네. 열나 똑똑하고 아는 거 많은데 맨즈플레인 하는 남자랑 백치인데 잘 경청하는 남자 둘 뿐이면은 저는 몸 좋은 남자.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니라 후자를 택하겠어요. 백인치. 맨즈플레인 사실 이거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남녀 모두에게.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아까 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사회적으로 억압받은 면이 있잖아요. 뭐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여자의 경우에는 잘 들어줘야지 호응해줘야지 남자가 좋아한다. 이런 억압에서 쌍방으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자들 웃기고 똑똑한 남자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TV에 되게 많아요. 결국 내 옆에 있는 거는 날 이해해주고 공감대를 나눠주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조지 클루니가 어떤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어떻게 여자를 유혹하는지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말을 들어줘라.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라. 박스름이야? 잠깐만. 박스름이야. 근데 이건 이거는... 진짜 이건 조지 클루니니까 가능한 건데 당연하지. 빡가능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네요. 관음이죠 관음. 저 새끼죠. 박드레미야? 저 잘못한 것 같아. 이 새끼는 얼굴로 성희롱 할 수 있는 새끼야.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그녀에게 어필하고 싶으면은 설명은 그만하고 그녀를 관찰하고 공감사를 나눠라. 공감사. 그 여자는 성안의 공주님 아니에요. 이단 끝.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애들 여자 말 안 듣는 애들 개새끼. 개새끼가 안 되려면 말을 잘 들어줘야 근데 된다. 여기도 조금 제가 사족을 붙이고 싶은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사족이 많지? 근데 이런 얘기 듣고요. 진짜로 얼굴 바라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좆됩니다. 절대로 여자를 찾아낼 수 없어요. 자세한 분들 해보셨어요? 나중에 유료 강의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그때 돈 벌라고. 네. 제가 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TV에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 아, 그렇죠. 여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여자 이야기를 끊이지 않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20가지 정도의 취임새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대박. 뭐 이런 거.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있잖아. 한 10번 중에 한 번은 따라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엄마가 그랬잖아. 그 엄마가 그랬어? 이런 거 취임새 잘 넣어줘가면서 그렇죠. 그렇지. 아, 나쁜 년이네. 뭐 이러면서 뭔지 몰라요. 뭐지 모르지만 모든 정보는 꺼린 머릿속에서 휘발돼서 없어졌고 없죠. 나는 그냥 이거 보고 있으니까 취임새만 남아있는 거지. 특히 야구 볼 때 그렇게라도 해주는 게 여자 입장에선 좋아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다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아 왜 그때 뭐 하면서 쭉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가정사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고요. 있겠고요. 자, 박세로미님 2주의 개새끼 수고하셨습니다. 맨스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결국 맨스플레인 수고하셨습니다. 본격 청취자 고민 해결 프로젝트 아무도 모르지만 12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고민응신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딴지일보 당산동 시절에 네. 이걸 그 허나문 기자랑 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망했어요. 라디오였나요? 네. 아니면은 뭐 이것도 라디오였죠. 인터넷 라디오였어요. 아, 부르르 시절에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식이에요. 그때 허나문 기자랑 잘 됐어요. 지금 혹시 재고 중에 부르르 집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다 고장 났나요? 물 들어가서?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피가 들어가서 그런 녹슬었구나. 나 그렇지. 야, 피에 염분 있잖아요. 야, 근데 이거 있어. 내가 한번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당산동 창고 사옥 말고 옆을 이사 갔어요. 망해서 녹음을 하러 왔는데 부스를 들어가는데 옆에 커다란 박스가 있더라고. 덩치가 좀 크잖아.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박스를 내가 잘못 건드려서 박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근데 박스가 까지진 않은데 갑자기 박스 안에서 근데 부루루에 대해 전설이 있어요. 근데 항봉아 씨 이런 얘기 했는데 부루루가 엄청 이게 엔진 세서 엄 이런 소리 나는데 이거를 피부에 대잖아 여성한테 엄마 엄마 엄마
10만을 불러주는 기구라고 한번 방송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재고 수천 개 있던 것 중에 그거 켜진 거 하나 찾으려고 제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엄마를 찾아라. 엄마를 찾아라. 엄마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아, 그것 때문에 30분 녹음을 못한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도 슬프네요. 그때 라디오 진짜 진짜 참 전격적으로 망했죠. 아 근데 정치자가 있었나요? 몰라요. 김구라 항봉화 씨의 시사 대담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그 올라이즈 밴드. 아 그렇죠. 올라이즈 그분이 밴드, 거기 계셨었어요. 네, 올라이즈 밴드도 했었고. 근데 그분은 뭐 했나요? 3중과 4중과 음악 방송 했었어요. 망했고. 망했고. 저도 망했고. 그래도 걔는 그래도 무릎팍도 살아도 어떻게 됐을까?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친구 유승민 씨잖아요. 유승민, 예, 예, 유승민 씨. 뭐 누구랑 비슷한데. 국회의원 이야기. 자, 이 코너를 위해 긴급 소집한 병신력 구단의 우원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와 로타리 알몸 구세일인자 귀두보살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탈을 그냥 위해... 목소리로 해. 아니 나 컨셉이야. 해탈을 위해 일찍이 2차 성징 직전에 귀두를 까버리고 민둥귀두가 돼버린 귀두보살 조껍데기 막걸리 해호가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껍데기죠. 아, 조껍데기 굉장히 좋아요. 네. 발음 조심하시고요. 아, 조껍데기 막걸리. 예, 다음으로 오류동 픽업 아티스트 검은띠. 검은띠요.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류, 2류, 3류, 4류를 넘어서 오류 픽업 아티스트 검은띠 거의 없다 인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아픔은 가슴으로 품어야 하는 나 아픈데 D컵 글래머 심리 담당사 박세롬이 박사도 나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전 좀 억울하네요. 남자분들은 바로 안 드러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혹시 실제로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시선 좀 45도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네. 저희는 밑을 봐주면 더 좋아하는데. 예, 그래요. 예. 안 때리냐? 예. 이쯤에서 한 대 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뭐 각자 인사들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귀두보살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그럼 근황이 어떠세요? 아, 네. 예. 저 그렇게 까진 분들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알겠습니다. 센스 없는 분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 사연은 하이피델리티에 있는 걸. 아, 진짜. 아, 이거 노클볼로가 아니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 우리 그냥 남치에 왔어요. 아, 얼마 있지도 않은 사연을. 자, 그래서 살짝 각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각색 안 해도 되도록 니들 사연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 근데 우리는 파일럿 때부터 계속 사연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보내죠? 누군가 한 명은 보낼 때가 됐, 한 명은 낚일 때가 됐는데. 이게 너라면 쉽게 보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빨리 광고가 붙어서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뭔가 줄 게 있어야. 누가 우리한테 광고를 하겠어요? 그게 더 문제야. 어떻게 부르르 재고라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손신소 광고 같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부업체에서 그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은 광고 같은 거. 아, 우리 이제나 그냥 유료 공개 녹화를. 아, 돈 내고? 아, 돈 내야지. 2,000원씩이면 될까? 예, 오늘 사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아이 엄마 같은데요. 전 얼마 전부터 딴지 라디오에 푹 빠져 사는 아니 그냥요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은 원래 하이피델리티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가옥걸에 빠지고 있는 제가 미치겠어요. 아하. 예전에는 아부나이 니혼고 같은 저질 방송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좀 귀여워서였거든요. 근데 가옥걸은 존나 더러워요. 근데도 자꾸 땡기니 미치겠어요. 외국 분이세요? 존나 더러워요. 네? 제가 살다 왔어요. LA 살다가. 네. 아니요. 오류동이요. 어쩐지 나시 읽더라. 네. 얼마 전까지는 다른 방송들은 한 번씩만 듣고 하이피델리티는 계속 반복 청취했었는데요. 그걸 반복 청취하신다니. 이제는 완전히 더러운 방송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바람직해.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업관에서 제 실명까지 까여서 돌아버리겠어요.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이 좀 괜찮아 보여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취미가 팟캐스트 정치라고 해서 관심도 꺼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더러운 방송을 어떻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팟캐스트 정치가 취미라는 신입사원, 이 새끼가 가업걸 듣는지 걔네를 알면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비조와 너클볼러 사이에 너클볼러를 찾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취향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이 각각의 사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더러운 방송을
어떻게 예. 하면 안 들어올 안 들을 수 있을까? 아, 일단 제가 이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 네. 먼저 사과부터 한번 드리고 네. 뭐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우신데 네. 아, 제 취향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거 이거 허락을 받으려고 그렇죠. 메신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저 업다님을 한대 때려달라고 그랬더니 곧 한 번만 핥아주라고. 핥아달라. 예. 핥아. 차라리 맞으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네. 부위가 특정됐나요? 예. 어디를 핥아달라? 아 그건 뭐 특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를 핥던지 간에 인간적으로 못하겠다. 나에게 네. 어떤 능욕감을 주기 위한 네. 뭐 그런 방법이었었나요? 그냥 맞겠습니다. 네. 두 대를 맞으려도 맞을게요. 네. 네. 자. 아 진짜 내렸어 이거. 자 됐고요. 네. 자. 먼저 이 더러운 방송을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아,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냥 자기 의지대로 안 들으면 돼요.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중독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아. 중독에는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네. 이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쾌락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안 들으면 못 참는 거야. 계속 다시 듣잖아요. 네? 뭐라고? 아 이거 어떡해. 아니 여성 여성분 아니야 이분? 여자분이야. 아, 네. 그럼 안 되지. 아 여성분이었어요? 예. 아 여성분이야. 아, 여성분이네. 아 저는 너클볼로랑 헤비조 사이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예.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 비처리 해도 문맥상 알아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네. 예. 이 방송 안 들으면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과 뭔가 안타까움 이런 거를 금단 증상이라고 하고요. 계속 이 방송 들으면 더 큰 자극을 원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걸 내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아한데 이런 증상들은 마치 뽕 중독 현상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건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어차피 못 끊는 방송 좀 더 센 자극의 방송으로 건너가는 게이트웨이 드럭으로 이 네. 방송은 이용해야 됩니다. 아, 게이트웨이 드럭. 예,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 드럭이라는 게 뭐냐? 술 먹잖아요. 그렇죠. 술 먹으면 좀 더 센 거 원하잖아. 대마초 피는 거고. 대마초 피잖아. 좀 더 센 뽕 원하는 거. 뽕 맞잖아. 그 좀 더 센 헤로인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친이 손바닥을 막 때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채찍으로 얻어맞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그냥 어묵 100%짜리 핫바만 먹다 보면 왠지 표면이 오돌토돌한 야채가 박혀있는 그런 핫바가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아. 그런 것처럼 쉽사리 어떻게 지금, 동감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나, 너 넣고 예. 싶은 거지? 너 이 새끼야! 너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 아... 먹고 싶은 거잖아 지금. 예. 뭐 넓게 보면 그것도 먹는 거다. 너 내 꼴라 이 새끼야. 예, 정리하자면 네. 이 방송을 게이트웨이 드럭으로 이용하셔서 더 센 컨텐츠의 방송으로 옮겨 타는 교두보를 네. 이용하시는 거 네. 이게 바로 이 방송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네.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방송보다 자극이 센 방송이 없는 걸로 보아해서 맞죠. 이거는 시간 문제다. 네. 예, 근데 아직까지 이 방송을 넘어서는 방송이 만들어질까 아리송합니다. 이게 김구라 씨가 네. 돌아온다면. 네. 예. 김구라 씨가 모든 명성을 잃고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다면 뭐 가능할 법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분 뭐 이분 네. 그냥 요 님은 어떤 이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나보다 굉장히 낮은 계층에 인간들이 있다. 고로 나는 얘네들보다 고귀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빡가는 저렇게 웃고 사는데. 그렇죠. 나야 안 웃고 살 수 있겠냐. 저 새끼도 그렇죠.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설마 사님의 거미줄이야 치겠느냐. 네. 저런 새끼들도 사는데. 그렇죠. 설마 나는 아직 괜찮다. 그래요.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듣는 순간 그리고 이걸 꾸준히 지금 보니까 저희가 더럽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까지. 다른 매체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어떤 이거는 나보다 한계층 아래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라기보다는 동질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네, 뭐 그러니까 이 그간의 그 훈육되어지면서 그렇죠.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어떤 동물적인 자신의 욕망이 발현되는. 우리가 그 발현을 도와준 그렇죠. 예. 고마운 방송이다. 예. 프로이트 이론을 이용한 걸 투사라고 합니다. 네. 내가 너한테 투석을 하고 싶다. 아까 껄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 굉장히 원튼 원치 않든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자분들도 이분이 여잔지 남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자분들도
좀 풀어 헤칠 때가 왔다. 아, 풀어 헤쳐야 된다. 아, 그렇죠. 어떤 자신의 욕망을 네. 저희가 대신 훨씬 더럽게 풀어 주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으실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의 욕망에 충실하시라. 네. 그렇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거리다. 예. 하이피델리티보단 가격거리다. 풀이하자면 자기네 욕망들 뒤엉킨 욕망들이 마치 변비처럼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네. 자기네가 사회적으로 표출을 못해. 왜냐 왕따당하니까.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나만이 감지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남들은 저 새끼들은 내가 굉장히 정상적인 음악 방송을 듣는 줄 알아. 하지만 나는 가곡거를 듣고 있지. 나만 이거 하고 있어. 그렇지. 이런 모르겠지? 이런 오묘한 쾌락. 그렇죠. 아, 이런 것도 제가 근양요님에게 선물로 귀에 바람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냄새가 왔어. 냄새가 나. 왜 그거 있잖아,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핀 사람이 트림 했을 때 나오는 냄새 있잖아. 아우, 그 냄새가 보쌈 먹고 막걸리 먹고 트름하는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 빡가릉님은 냄새 뭐 이거 있을 때 네. 박세롬이 박사는 이어폰을 지그시 눌렀어요. 네. 그 입자감을 즐기시는 거예요. 네. 그 입자감이 두텁네요. 네, 네. 그래요. 아, 미안해요. 네. 아, 이제 우리 방송이 껴들기 싫은가 봐요. 망치만 치고 있네요. 어쨌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 되신 거죠? 아, 네,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박세롬이 박사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저랑 약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네. 아,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서 심지어 네. 새벽 4시까지 영진공 편집을 네. 끝내고 왔어요. 네. 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또 용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방송 듣고 있다 라는 걸 대중한테 공표한 거를 커밍아웃이라 그러지 말고 껄밍아웃이라 하자. 껄밍아웃 좋다. 네, 껄밍아웃. 껄밍아웃. 나는 껄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바람 한번 넣어줘? 진짜 안 좋아. 아니 야. 녹음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야. 더럽게 하지 말자며. 아니 이거 진짜 방송에서 하는 말은 진짜 불쾌해요. 야, 심지어는 심지어 빡가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 이거 양쪽으로 듣고 있어. 네. 바람 넣을 때마다 이어폰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제 한쪽으로. 예비를 해주세요. 예비를 원, 투, 쓰리 해서. 네. 아, 그래요. 그 고소는 그래서, 가까운 법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박사님.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뭔데요? 신음하신 거예요? 느끼지 말고 얘기를 하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욕을 하라고, 욕을. 야, 너 욕하면 우리 청취자 수가 두 배로 뛸지도 몰라. 네. 박세롬이 박사의 의견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사연 좀 고민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청취가 취미라는 신입사원. 얘가 가업거를 듣는지 캐내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일단 궁둥이를 한 때려보세요. 네. 갑자기 걔가 한 번만 더 때려주세요. 이러면서 하체 힘을 준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거예요. 야, 변태인 거지 그냥. 아, 그리고 이분이 없을 때 이분 신입사원의 서랍 한번 뒤져보세요. 네. 거기서 진동청소기 뒤도나. 일명 터널링구스. 아니면 스마트 남근 나오면 이 방송 듣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니면 오나홀이라든지 오나홀도 나온다든지. 아, 그리고 뭐 술 먹고 나서 농담조로 정말 웃으면서 야, 우리 집까지 쉬다 갈래? 근데 이분이 따라온다. 이 방송 듣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생각 잠깐만요. 정리는 하고 해야죠. 아, 정리하셔야죠.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서 이거 이걸 급조한 티가 납니다. 아, 네. 급조한 티가 나고요.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많네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거의 없다 님의 때려보는 거. 가만히 좀 기다려 봐. 거의 없다 님의 해결 방안에 한번 희망을 걸어 보겠습니다. 거의 없다 님. 예. 뭐 간단합니다. 일단 이분이 신체 건장한 20대 혹은 30대 남성분이라면 가곡걸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가곡걸의 존재를 아직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가곡걸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네. 아, 이걸 주면서 아니 아무튼 아까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도 있었잖아요. 썸녀한테 이걸 투척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자, 썸녀보다 훨씬 더 어떤 도박성이 낮은 관계예요. 기껏해야 회사 후배잖아요. 던져보고 얘가 연락을 안 한다. 그럼 뭐
어떻게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 아,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연락 안 하는 썸녀분 제 공개 방송하면 오실 것 같아. 아, 와서 빡가능한테 부탁하겠지. 예. 과거를 좀 지워달라고. 아무튼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이걸 듣고 선배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러면 모든 절차가 생략되는 거예요. 아, 무슨 절차요? 이건 완전 하이패스다. 아, 하이패스. 차를 세우고 돈을 꺼내서 잔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터널링 구스. 그냥 싹 지나가는 거죠. 예. 터널링 시발로만. 아니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요사님한테 가지 않고 다른 선배한테 가는 거야. 남자한테. 선배님 저한테. 그냥 요 선배님이 이상해요. 저한테 이런 걸 들어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직을 고려해야 된다. 때는 기회다. 인생의 그 어떤 인생을 확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회사에 소문이 퍼진다. 그럼 빡가능한테 찾아오셔서 과거를 다 지우고 정상적으로 살았던 과거를 다 지우고 욕망에 충실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갈림길에서 길을 정해줄 수 있는 표지판 같은 방송이다. 그렇지. 퇴직금으로 유럽 여행 가는 거야. 그렇지. 맞아. 유럽 여행 가는 거야. 그래. 되게 멋있는 남자를 야, 만나. 그렇습니다. 유럽 남자들 멋있다고 소문 났어. 그 남자 그래서... 네가 들어보라. 너 해볼 거야. 쇼케가 심지어는 한국말도 잘해야겠네. 네. 아, 웃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뾰족한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우리 네. 박세롬이 박사에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네. 네,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네. 이제 잘 되시려면은 이런 분들 말씀은 들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왜?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새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새하얀 거짓말이요? 새하얀 거짓말이라면 되게 화이트한 거의 없다는 빤스도 흰색을 입어본 적이 없는 남자인데 착한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알아서 안 좋은 진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팟캐스트 그게 뭐야? 그러고 저도 밖에 나가서는 그냥 인터넷 뭐 신문사에서 잡일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숨기고 팟캐스트 네. 그게 뭐야? 이렇게 나가는 게 네. 좋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박세롬이야 실명을 쳐도 이 방송에 연결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중에 유일하게 실명을 오픈한 그렇죠. 사람이다. 가로 본명 박가롬이. 아 세로 가로예요? 아 동생분 성함이 진짜 그래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무튼 껄리면 이제 너클볼로님한테 재미없다고 하지 마세요. 새롬새롬새롬이나 뭐가 들려 그게. 아 그거 박 아 내가 올릴까? 너클볼로님이 아직 우리 3-1화를 못 들었다. 아, 들었으면 업다님이나 박새롬이한테 되게 새근새근 잘했어요. 아 그렇죠. 오늘 왔는데 저한테 아 저는 각오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저를 보고 씩 웃으시길래 아 이게 어떤 공격 사인인가 보다. 이러고 방어 자세를 준비했는데 예.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 존나 맞았어요. 다만 제목까지 빡가능이 대신 맡고 있죠. 어쨌든 박세롬이 박사의 의견은 거짓말을 모른 척해라. 무조건 잡았대라. 근데 이 바람직한 남녀 관계에서 근데 아니 걔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알려 드리지 마세요. 알면은 다쳐요. 아예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고 묻는데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강신주 박사. 강신주 법인데. 박사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고 막 우리 집안은 다 쓰러지는데 헤어지세요. 가족을 버려. 이거 잠깐만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요? 자기가 이 방송 듣는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떠보는 거.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기획서를 갖고 와서 딱 보는 거야. 내용이랑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거 만약에 실행되면은 좀 수익 늘어나는 게 가능한 게 거의 없을걸? 근데 그 남자가 딱 갑자기 웃는다. 듣는 거야. 이 새끼가 웃으면서 뽀삐뽀송을 부른다. 뭔가. 내 야채 주스를 마셔봐. 이걸 부른다. 그 입술이 뭐 우르락 불가 얼굴 붉어진다. 그냥 듣는 거야. 아, 이 새끼 듣는 거야. 예, 해보는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네요. 만약에 얘가 우리 방송을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욕망이 있어 이 글 안에. 저는 뭔지 알고 있어요. 누구시죠? 저번 주에 방망이 깠던 그분 아닌가요? 왠지 잘 됐다. 그러면 이 근양면님이 저희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계속하기 전에 육아 프로젝트랑 백분 토론 중에 뭘 다음 주에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 좋아요. 그래요.
뭐 박세롬이 양은 어떻게 알아보냐고 물어보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대처법을 알려줬어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고민인데 마지막으로 헤비조와 너클볼로 사이에서 너클볼로를 차지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할까? 이걸 왜 차지해? 너클볼로를 왜 차지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래요? 거 전문 용어로 도찐개찐, 오시뽀백보, 혹은 똔똔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더 고검용으로 특화해서 말한다면 게르기라고 하죠. 풀이하자면 낙타 개자. 낙타 개가 뭐 있어? 눈썹 늑자. 낙타 눈썹이라고 합니다. 못하 차지해 이 둘을. 아, 그래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낙타 눈썹이면 조금 레어하지 않나요? 이거 약간 캥거루 브라이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래요. 차지하라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거의 없다님. 자, 헤비조와 너클볼로 사이에 너클볼로 차지하기 위한 거의 없다님의 비책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걸 차지해야 되느냐. 네. 이건 어떤 이런 거죠. 바퀴벌레냐 곱등이냐. 뭐 이런. 아니면 뭐 지금 내가 황무지에 앉아 있는데 어디를 가도 그냥 뭐 버린 땅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금을 긋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금을 긋는다. 여기까지 내 땅? 이러면서 어차피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그래도 정말 필요하시다면 너클볼로가 필요하시다면 이거 야구팀 하시나 이분? 아무튼 일단 너클볼로도 남자입니다. 네. 그죠? 제가 알기로 확실한 남자입니다. 근데 해비조하고 해비조님하고 만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일단 라이벌이 어떻게 해서 너클볼로의 사랑을 차지했느냐 이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음악 대중예술 쪽에 박사학위를 하나 취득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웃음도 안 나오고 씨발 큰일 났습니다. 뭐야 이거. 자 마지막으로 박세롬이 박사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너클볼로님을 차지하시려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딴지 입사하는 거예요. 딴지에 오셔서 입사를 하셔서 앞자리 앉아야 되나요? 아니 앞자리에 제가 앉아 있거든요. 제 자리를 차지하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대신 방송을 좀 해달라. 야 이거야말로 본인의 욕망을. 그럼 그냥이 그냥이라서 그냥인가? 거기에 깨르르 웃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나 지금 뭐가 생각났어. 너클볼러님이 너는 여기 어떻게 왔니? 그러면 그냥요 이런 거지 않을까? 우리 씨발 왜 삽질을 해 다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개그 콘서트도 매주 웃기진 않잖아요. 저희도 이런 날 있어요. 오늘 사실 대본이 되게 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방송 녹음하고 나서 정말 마지막 방송 될지 알고 정말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었죠. 저희가 야 우리 이번 주부터 금달이야. 다음 주에 다 모아 한 방에서 나한테 뭐 허락 받고 다 정액량 체크 받아 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한테 보고서 다 쓰고. 다음 주 스튜디오는 벚꽃 밤꽃 엔딩이겠네. 하지만 사랑이란 게. 야, 잘할 걸. 조금만 더. 그럴 걸. 그럴 걸. 거. 뭐야 그거. 야 이 개새끼야. 모텔 한번 가자고 불러. 내가 자 여수 밤바다 여수를 영자 하면서. 내가 그것까지 했으면 진짜 새로미한테 진짜 나쁜 남자 될 뻔해가지고 지금도 나쁜 놈이에요. 나쁜 남자 아니고요. 제가 좋은 방도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너클볼러를 뽑을 수 있는 너클볼러님은 기본적으로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남자가 되라는 건가요? 퇴직금으로 태국을 가세요. 이분이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네,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그 저 태국에 가셨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된 걸 네, 사용을 안 하고 네, 왜 그 성형외과도 야매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 실리콘 넣어달라는데 네, 글루건 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으로 해요? 거의 없다니 원래 얼굴이 주먹만 했어요. 글루건 싸가지고 글루건 부작용이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의 없다님이 성전한 수라 뭔지 알아? 뭐야? 이상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냥요님의 처방 잘 들어봤고요. 복근 존나 20대 맞은 것 같아.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혹은 이상한 문제 골때린 문제 있는 분들 이러한 처방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처럼 해결해드립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너무 신나셨어. 야 마무리 좀 하자.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빡주성 제작 단지 일부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블이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발.